오늘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유한진 시인의 시 상처가 더 꽃이다입니다. 상처 속에 상처가 있는 나무에서 핀 꽃이 더 아름답겠죠.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 꽃보다 아름다운 상처라고 제가 카피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구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잡이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 이 말은 제가 끌어와 봤습니다. 자, 꽃보다 아름다운 상처, 유한진 상처가 더 꽃이다 해설입니다. 제가 옛날에 영암 월출산 도갑사 입구에서 500년 마을을 지킨 팽나무가 있었습니다. 붉은 둥지도 가지들도 상처투성이였지만 아직도 잎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고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시는 꽃이 풍성한 어린 묘화보다 옹이투성이의 고목에 집중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도 만났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으로 정호승 시인의 상처는 스승이다. 정호승의 또 풀잎에서 상처가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의 배경입니다. 꽃 피는 묘화나무보다 꽃 떨어지는 고목에 사람들 몰린 것을 노래한 이 시를 보며 아름다움과 동병상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같은 마음을 느낀다는 뜻이죠. 을 생각했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어로 표현하면 문학, 소리로 표현하면 음악, 천과 색으로 표현하면 미술이 됩니다. 그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뭉크의 절규를 보면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예술 작품입니다. 이 시에서 고목은 어린 나무보다 겉모습은 아름답다고 할수 없지만 내면을 이해하면 제목처럼 더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을 알게 된 것을 심미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고목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 고목을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 많은 고목을 바라보는 것은 처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사람들과 고목의 유사성을 통해 시인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작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렸었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흠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도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으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100년 못된 사람이 400년 묘화 400년 상처를 헤아리랴 마나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지느라 한창인데,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린 매화나무 400년 고목이 있고, 꽃피느라 한창이고, 꽃지느라 한창이고, 요거 구절이 상당히 닮았죠? 자, 꽃피는 어린 매화나무와 꽃지는 고목을 제시했습니다. 자, 요거는 내용상은 대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구절이,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꾸법이 됩니다.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렸었다. 구경꾼들, 꽃 보러 온 사람들이죠. 꽃 보러 온 사람들은 꽃이 피는 매화나무에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고목에 더 몰렸었죠. 이건 일반적 상황이 아니죠. 이 일반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은 또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이건 어떻습니까?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죠.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열거법입니다. 같은 구절이 반복되면은 반복법이 되죠. 이어보면 이건 뭐 있습니까? 꺾이고 구부러지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자 이런 동일 구절도 동일 유사한 시의 식구도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또 운율감을 얻게 됩니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은지 진물 자국도 있죠. 진물은 상처에 서는 물입니다. 자,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은지 상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흠상궂다. 굉장히 이 상처들을 자세하게 살폈죠. 상처의 흔적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상처도 하나하나 다 다르죠. 상처투성이 고목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고요.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개미들이 나무에 쭉 올라오잖아요. 나무에 진물이 내려오면 상처에서 진물이 나면 올라오겠죠. 자,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되는 상처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의연하고 의젓하죠. 사군자 중 으뜸답다. 고목의 의젓함, 굳건함을 예산하고 있죠. 이런 미는 아마 뭐 순곰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 있는 고목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드러나고요.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이건 뭡니까? 고목에 몰린 사람들은 상처에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깊은 이들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죠. 훈장은 공을 세운 흔적이잖아요. 자, 상처 도지는 이들은 상처가 심해진 사람들이죠. 부적으로 보이는가? 부적은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종이죠. 자, 이건 뭡니까? 두 구절은 일단 대꾸가 되죠. 비슷한 구절을 반복했기 때문에 대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훈장으로 보인다, 부적으로 보인다 이런 뜻이죠. 이 음운의 형식으로 강조한 게 서리법입니다. 훈장, 부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 마는 헤아리지 못한다는 뜻이죠. 인간이 고목의 상처를 헤아릴 수 없지만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았다. 굉장히 이거 뭐 좋아하는 거죠. 고목의 상처에 감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 또 이제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가 맞죠. 도시법이다, 그죠? 도시법으로 상처의 향기의 강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있으니까 후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상처가 더 꽂히잖아요. 꽃은 꽃이 더 꽂히잖아요. 근데 상처가 더 꽂힌 것을이라고 했습니다. 보호막의 상처가 꽃보다 더 꽂히다.
이건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상처가 꽂힐 수 없잖아요. 역설법으로 상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상처가 더 꽂힌 것을 거시다가 아니고 더 꽂힌 것을 이렇게 열린 마무리를 했죠. 이것을 통해서 여운과 감흥을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시입니다. 자유시 반대가 정형시고요. 서정시 반대가 서사시고, 운문시 반대가 산문시입니다. 성격은 대조적이고, 또 감각적, 시각, 후각 이런 게 많이 나타났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적이고요. 주제는 아름답고 고귀한 상처의 아름다움, 뭐, 이렇죠. 근데 저는 이걸 하나 더 봤습니다. 상처 받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 실제 화자의 위로의 의미가 있다. 특징입니다.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나무, 매화나무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고목을 대조하여 표현했죠. 고목의 상처를 감각적 이미지로 자세하게 묘사했다.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역설적이고 참신한 발상이 드러납니다. 감각적 표현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죠. 구절의 반복, 동일한 의미, 보시법, 역설법으로 운율감을 살리고 있고요. 열린 마음으로 여운과 감흥을 남기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